강남구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카메라 강남속으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보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들썩이는 신명나는 현장, 제3회 국악어울림 축제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9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강남문화재단과 국악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악축제회장이 시작된 건데요. 국악이라고 하면 재미없고 지루한 문화라고 생각하셨나요? 강남구에서 준비한 이번 축제만큼은 신나는 국악, 즐거운 국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원동 마루공원에 세워진 하얀 부스들. 국악이라는 낯선 장르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존이 만들어졌는데요. 직접 만져보기 쉽지 않았던 사물놀이 악기도 체험해보고 탁본 체험, 수제 도장도 만들어봅니다. 거기다 널뛰기와 국궁까지 즐길 수 있으니 아이들에겐 더없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겠죠. 어스름 해가 질 때쯤이면 이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무대는 특집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차세대 소리꾼 김난희의 사회로 대단원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내 국악계의 거장인 김영임의 스페셜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을 하는 이도 보는 이도 신명나는 국악의 장. 젊은 예술가상 전통 부문을 수상한 이희문의 무대도 빼놓을 수 없고요. 다양한 콜라보 무대까지 펼쳐졌습니다. 특히나 타악그룹 유희컴퍼니의 무대는 보는 이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고요. 삼촌무용단의 화려한 한국무용은 초가을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국악계 거장의 무대에서부터 앞으로가 기대되는 다양한 전통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낸 흥겨운 무대였는데요.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악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어른들에겐 흥겨운 가을날의 기억으로 선물처럼 남은 강남구 국악어울림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